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가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상위 알트코인들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하위 알트코인들은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55% 상승한 7,298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 통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 가치는 2,28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3%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쭉 보시면요.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좀 비슷한 양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상승세 유지하다가 며칠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이더니 네, 좀 평평한 그래프 유지하면서 가격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소폭 조정받는 코인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오늘 상위 암호화폐들은 24시간 거래 동향 보시면 소폭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네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오늘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을 하는 화폐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 유지해 가고 있고요.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오늘은 거래소들 거래량을 조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보이고요. 거래량을 조금은 늘려나가는 거래소들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시면 2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현재 43%대 거래량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1.19% 상승한 886만원 선에 머물러 있고요. 리플 소폭 하락 중이고요. 에이다 트론 소폭 마찬가지로 하락 중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국내 시세도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고요. 오늘은 큰 폭 조정을 받는 화폐들보다는 네, 조금은 낮은 하락 또 낮은 상승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네, 현재 캐리 프로토콜이 거래 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조금 많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거래 되고 있는 화폐들 순위 쭉 내려보시면 비트토렌트 어제와 같이 10%대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대부분 암호화폐들 3%에서 10% 안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좀 보이고요.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도 보이면서 오늘은 혼조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오늘은 상위 암호화폐들 가격과 차트 분석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시면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한 주간 있었던 비트코인 랠리 오버헤드 저항에 가까운 8,496달러 돌파를 했었고요. 3일간 8,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된 후에 이 예약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7,000달러 바로 아래에서 설정이 됐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손절가 7,100달러로 권장이 됐고요. 차트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이동평균선 모두 위로 기울어져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여전히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비트코인 8,500달러까지 올리려는 시도 이어질 것 같고요. 8,500달러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만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 5,900달러까지의 하락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0.55%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7,300달러 가까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다음 이더리움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요. 일단 이더리움 목표가는 256달러였고요. 5월 16일에 290달러 최고치에 달했을 때 다음 목표가인 300달러에 아주 가까워졌었는데요. 풀백이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 지지선 225달러까지 끌고 갔고요. 황소들이 이 지지선 방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원선 방어를 한 후에는 300달러로 끌어올리려는 또 다른 시도들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지원이 중단이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으로의 하락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자들이 여전히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손절가 200달러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25달러 지원선 유지, 또 그 이후 300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다려집니다. 네, 이어서 리플 살펴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리플은 5월 16일에 0.45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높은 수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약으로 가격은 지지선이었던 0.37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20일 이동평균 이상으로 가격 유지하려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일 이동평균과 0.33달러 사이에 이 영역이 강력한 지원 역할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0.45달러까지의 상승 예상이 됩니다. 0.45달러 위로 올라간다면 0.5달러 또 0.55달러 이 미약한 저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6달러로의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지선 유지된다면 0.36달러에서의 구매가 권장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0.27달러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프 쭉 보시면요, 5월 16일 울음차순 채널 저항선 근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이동평균 여전히 위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시 채널의 저항선까지 이동할 수 있고요. 그 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5월 16일에 마찬가지로 107달러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91달러 지지선마저 무너지면서 현재는 약세장에 놓여 있고요. 일단은 84달러를 먼저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4달러 선 유지가 된다면 91달러 초과하기 위한 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기 포지션에서 손절가는 70달러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74달러에서 84달러까지의 지원 유지되지 않는다면 66달러까지의 치명적 하락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가 조금은 부정적인 발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 현재 가격 잠시 보시면요. 네,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87달러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지선 위쪽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오스 살펴봅니다. 이오스도 5월 16일에 6.82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부터 방향을 좀 전환을 했고요.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원선 위에서 다시 오버헤드 저항 탈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6.82달러 이상에서는 탄력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이동평균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오스가 이동평균 깨트리려면 이동평균을 깨트리면 4.49달러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은 5월 16일 다시 새로운 일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동평균 상승을 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저항선 올려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강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30달러 선 위에 위치해 있네요. 이어서 스텔라 보시면요. 스텔라는 5월 16일 0.14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초과를 했지만 그 위에서 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장기 하락선 이탈 수준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탈을 한다면 다시 0.14달러 이상으로 상승 예상이 됩니다. 목표 수준 현재 0.22달러고요. 마이너 저항은 0.17달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파 전에는 거래가 권유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즉각적으로는 0.14달러를 돌파할 것인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스텔라 보시면 오늘 6%대 상승세 유지해가고 있고요. 현재는 0.13달러 선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0.14달러를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가격 분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언이 1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요.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언은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 토큰 보상형 암호화폐 교육 플랫폼인데요. 서비스 사용자들은 각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교육 성취도에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현재 플랫폼에서 교육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총 4가지 코인인데요. 스텔라, 지캐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 또 제로엑스 이렇게 4가지 코인을 플랫폼에서 교육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코인베이스 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식 습득 욕구 또 자산은 없지만 암호화폐를 사고 싶은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플랫폼이고요. 초대를 통해서 선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언의 이번 100개국 이상 국가에서의 서비스 발표는 암호화폐 관련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 보시면요. 암호화폐의 자산 역할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유럽 중앙은행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현지 시간 17일 AMB 크립토 보도에 따르면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유럽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의 금융 안정성, 또 통화 정책, 지불 및 시장 인프라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이라는 섹션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이 현재 돈의 기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높고 또 중앙은행의 지원이 없으며 상인들 사이에서 제한된 수용으로 인해 암호화폐들이 현재 현금과 예물의 대체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화폐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이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이 현금과 예금에 대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발전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들이 다른 자산시장의 시사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암호화폐 수용성 증가가 가격 변동성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보유고에 의해 담보화가 된다면 안정성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인데요. 뉴스BTC 기사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수석경제학자인 앤드류 G. 홀데인이 한 대학 강연에서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20, 30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작년 미디어를 통해서 밝혔던 그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3월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암호화폐는 확정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 2019년 5월 현재 비트코인 선물 4.20% 상승한 8,19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현재 8.89% 하락한 7,17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폭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상위 알트코인들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위 알트코인들 상승세 큰 폭으로 유지해가면서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벌써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말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또 각종 이슈들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